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오늘도 흑선산에 올라왔어요. 오늘 바람 예보는 12시 이후로 남서풍이 예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 팀 전부 일육장에 안 내리고 천육장에 안 내리고 다 넘어갔어요. 산악지대를 진천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자, 기본 예보가 남서풍이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흑성산에서는 남서풍이 제일 까다로워요. 비행하기가 이륙하기가 까다롭고 이륙장 조건도 안 좋고, 그래서 12시 전에 남동풍, 여기는 이제 남동풍 이륙장인데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이륙 조건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바뀌기 전에 12시 전에 여기서 이쪽에서 다 이륙을 할 거예요. 우리 팀도 마찬가지고 현지 팀들도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남풍 계열일 때는 이륙장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쪽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오른쪽 나무나 산을 바람을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글라이더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 들어오는 열바람이나 정풍에서 바람이 불 때 잘 타이밍을 맞췄다가 이륙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M7 글라이더가 똑같은 게 세 대나 나왔어요. 디디형님, 선웅이, 그 다음에 구름, 이렇게 M7 날개 디자인이 똑같은 글라이더가 세 대나 있어서 하네스나 헬멧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바람이 잘 들어옵니다. 이륙했어요. 바람이 똑바로 이렇게 남동풍으로 올라올 때 이륙을 쉽게 했습니다. 옆에서 너무 오질 않아서 한 방에 이륙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람 예보가 바뀔 때는 어찌 됐던 간에 바람 뭐 예보가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가 이륙해서 이륙장 위쪽으로 능선 위로 올라타는 게 유리하죠. 특히나 바람이 이제 예보가 이제 오전하고 오후하고 틀리게 바뀌는 걸로 완전히 동풍 서풍 이렇게 바뀌는 예보가 있을 때는 더더욱이 능선 위에 산 위에 제일 높은 메인 산 위에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바뀌던 간에 열을 잡고 대응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륙한 사람들은 갔다 상승 구간을 찾아서 고도를 슬금슬금 올려서 최고 고도를 잡고 기다리면서 이제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용 장비는 엔저 3 미디움 사이즈 맥시멈 115kg 짜리 그리고 하네스는 에어아트 늘 타던 자주 타던 장비를 갖고 나왔습니다. 남서풍 예보가 돼 있어서 서풍 이륙장에 가서 이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익숙한 장비를 갖고 나왔어요. 좀 더 가볍고 가볍게 탈 수 있고, 지금
요렇게 타면은 물 차지 않고 그냥 알몸으로 타도 몸무게가 딱 맞습니다. 부메랑은 이제 요거 저기 날개가 맥시멈 117kg 짜린데 하네스가 2kg 정도 요거보다 더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타면은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협수하거나 좁은 데서 이륙하거나 이렇게 비행할 때는 이렇게 익숙한 거 그리고 또 오래 탔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이 장비는 이제 새로 산 장비는 걸리거나 이제 해놓는 가격도 가격이고 새 장비 망가지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국내 비행할 때는 주로 엔더3를 많이 타게 됩니다. 먼저 이륙한 타워 형님은 이제 빨간색 레오파드를 타고 있는데 이륙을 널널하게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 구간을 제일 먼저 선점해서 지금 최고 높은 고도에서 오늘의 최고 고도는 아니고 지금 이륙한 우리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높은 데서 여유롭게 바람 이나 뭐 이런 방향에 우리들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또 최고 높은 자리에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비행 토요일날 비행한 거기 때문에 토요일날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현재 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실수로 또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못하고 오늘 일요일날은 이제 비도 잡혀 있고 날씨도 안 좋고 비행도 안 되고 바람도 세고 하니까 오늘 사부작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월요일 날 올라갈지 오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시간 이상 되는 거는 업로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륙장 위에는 피플 혼자 남아 있습니다. 피플 올라올 때까지 지금 요 이륙장 위에서 열이 빵빵 쳐주고 고도가 잘 잡히면 그때가 아마 이륙 타이밍이 될 거예요. 그때 열 바람이 이륙장으로 올라오니까 그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이륙장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바람이 오른쪽에서 들어오니까 저 이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누구냐
하여튼 글라이더 똑같은 게세 대가 나와서 와,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람이 바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도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지금 상승 구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남부공 정면 산은 우리나라 산은 동서로 이렇게 세로로 일입장이 이어진 경우 생긴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북풍이거나 남풍일 때는 이륙해가지고 고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륙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상승 구간이 있으면은 이륙해서 고도가 낮을 때는 상승 구간을 한 군데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고도가 높을수록 저기 멀리 광범위하게 이렇게 열을 찾아서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이 찾기가 쉬운데 고도가 낮을 때는 이동 거리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 표면이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상승 구간을 찾아서 버티고 이렇게 이륙장 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타임, 올라오는 타임, 그때 이렇게 잘 버텨가지고 능선까지 올라타야 그다음에 비행이 쉽게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유리하게 열을 찾을 수도 있고요.
유족들이 이륙한 것 같아요. 유족장의 안부를 지금 이륙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에 있는 글라이더가 분명 12일 수도 있겠네요. 사원님은 가장 먼저 이륙해가지고 유유자적 지금 이륙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여유롭게 고도를 획득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고도를 높게 잘 획득하면 방향이 바람 방향이 어디로 바뀌던 여유롭게 대처할 수가 있고 비행하기가 쉽죠. 자, 이제 고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오늘은 이륙하기 전에 합의를 못 봤어요. 목적지를 진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안성 방향, 서운산 방향으로 갈 것이냐. 바람 방향으로 봐서는 이제 북동쪽 서운산 방향으로 날아가는 게 예보상으로는 맞고요. 쉽고 진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어떤 때는 정포. 그리고 또 측정풍을 받고 가기 때문에 멀리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기 바람이 약하거나 예보가 틀리다면 익숙한 방향으로 진천 쪽으로 날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반반으로 나뉘고 있어요. 반반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태스크는 진천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고도 잘 잡고 먼저 스타트하면은 하나둘 그쪽으로 따라서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용연저수지고 동편 벌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게 청안 시내가 보이고 있어요. 이 산 지금 보는 산을 쭉 따라가면은 서운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고도가 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선이를 다 올라왔어요. 이제 먼저 올라온 사람은 아마 저 동편 건너편을 건너서 저쪽에서 고도를 잡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타워 형님은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건너서 팀천 익숙한 팀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내일은 비 예보도 잡혀 있고 바람도 세고 해서 내일은 일요일은 비행이 안 됩니다. 내일이 아니고 일요일은 비행이 안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이 날만 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최종 일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비행 못하니까 토요일 날 날씨가 좀 변하고 신경을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길게는 수요일까지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서 어차피 추워질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은 20몇 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는데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렇게 20몇 도씩 올라가다가 이제 더운도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오전 아침에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감기 걸리는 확률이 높아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기온이 급격하게 20도 이상 떨어지니까 감기가 너무 안 걸리고 모두 따뜻하게 입고 피곤하시기 바랍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능연 저수지가 작게 보입니다. 천안 시내도 보이고 이 천안 시내를 가로질러서 쭉 가게 되면은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계속 가면은 고령 쪽이 나오게 됩니다. 홍성, 고령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요 방향으로 건너갈 때는 이제 진천하고 무경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고도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잘 되는 곳으로 여유롭게 이동하면서 조금씩 고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고도를 올리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구 막내, 오리지널 막내 선웅이는 이제 지금 이륙을 해서 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행을 잘해요. 손잡을 데 없이 아주 얇게 촉촉하게 비행을 하고 있어요. 구 막내 상호는 오늘 비행을 안 나왔어요.
나 이제 글라이더 탈출을 가려고 이제 수리를 보냈는데, 글라이더가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비행을 안 나오고, 오늘 비행 어떻게 했나 굉장히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영상을 또 한번 날려먹었기 때문에,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하루 늦춰지게 됐어요. 네, 많지는 않지만 제 영상 바로바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이제 영상이 안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부랴부랴 준비하고 지금 업로드하고 녹음하고 이렇게 했으면 너무 끝나고 바로 업로드 할 겁니다.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으니까 비행 못 나오신 분들은 비행 보고 영상을 보시고 비행을 이렇게 했다 간접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도가 이제 슬슬 튀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상승이 다 잘 됩니다. 약하지만 아직까지는 약하지만 이제 남서가 이제 약하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드리프트 되는 걸 보면은 남서가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세지고 주변 바람이 계속 꾸준히 서운산 쪽으로 비행을 XC를 해야 돼요. 그래야 편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가 있고요. 시합 같은데 리비던 나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바람 방향에 맞춰서 주 비행을 타스크를 그렇게 짜는데 이제 약간 측풍이나 정풍 구간도 이제 짧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수들이니까 그걸 잘 극복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은 살아남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내리게 되는 거고 그런 변수들을 집어넣는데 팀 비행에서는 굳이 그런 변수까지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쉽게 팀원들이 편하고 재미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바람을 타고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쪽 방향을 고집한다 그러면 뭐 그쪽으로 가주는 것도 괜찮고요. 자, M7 글라이더가 또 보입니다. M7 글라이더는 막내 선웅이하고 GD 형님하고 구름이 타고 있어요.
좀 제가 평상시보다 일찍 이륙하느라고 고프로 카메라에 이제 보조 배터리 연결을 안 하고 그냥 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안 하게 되면은 영상이 이게 착륙할 때까지 찍히질 않아요. 방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 지금 제가 보통 오른쪽 어깨에다가 이제 보조 배터리를 묶어놓고 이제 헬멧에 연결해서 비행을 하는데, 손을 연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올린 다음에 안전권에 들면은 보조 배터리 연결을 해서 다시 어깨끈에 묶어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열이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아요. 모든 글라이더들이 다 올라왔어요.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일정 능선 위까지. 하늘은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형태고, 눈겨구름은 없고, 예보상으로는 이제 상층, 중층 다 100% 꽉 껴있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구름은 없지만 그래도 상승이 잘 되고 있고, 구름이 깎여 있으면은 햇빛이 지면을 덮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 앞에 보이는 굴뚝에 공장 굴뚝에 연기를 보니까 바람이 지금 약해요. 굴뚝이 거의 똑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지상에서는 이제 남서 방향으로 연기가 꺾어졌다가 똑바로 올라가고 있어요. 약하게 남서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요리 상승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발효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울리고 있어요. 자, 상승이 지금 아주 좋아요. 발효 소리가 막 울리는 거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지금 열이 이제 고도가 점점 높아지고 열이 탁 튀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최고 고도를 다 올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출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리프트 되는 걸로 봐서는 남서풍이 맞아요. 남서풍이 맞고 이게 저기 안성 쪽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산을 건너서 저기 고도를 올리고 있는 팀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로 갈라져서 이렇게 가게 되면 중문한방 가게 되면 돌아올 때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스타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이제 다들 가야 됩니다. 서운산 맞아, 서운산. 방향은 서운산 쪽인데 이미 진천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몇 번 가고 있고 또 무전도 배터리 때문에 무전기가 안 되는 그 지지형님도 있고 야 레전드형 넘어갔는데 전부 다 절로 갔는데 바람 방향은 서운산 방향인데 다른 팀원들이 벌써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같이 넘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 능선 타고 쭉 가서 골짜기를 몇 개 건너뛰면 서운산이 나옵니다. 안성. 천안 시내가 보이고 다행이에요. 구름이 그렇게 많이 안 껴서 문경 문경 쪽으로 가. 문경 쪽으로 다 글로 간다. 일단 진천으로 가. 진천 먼저 선발대가 진천 쪽 저 벌판 넘어가서 이제 산악지대로 진입을 했어요. 글레이더 한 3대 정도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그쪽으로 가라고 지금 무전을 날리고 있습니다. 굴뚝의 연기도 이제 남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제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지만 일단 선발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도 진천 쪽으로 근데 이제 바람이 남서가 불기 때문에 약간 북동 쪽으로 바람이 흘러요. 그래서 코스를 지금 원래 북서풍 예보 때 짜놓은 타스크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진천 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측정풍을 맞게 되죠. 측정풍을 맞게 되면은 LD라든가 비행에서 이제 손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잡핑을 실수를 하게 되면은 골짜기 같은데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고도를 충분히 올린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공중에서 또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바람을 타고 여기서 백곡저수지 쪽으로 돌아서 진천 쪽으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 서운산에서 비행을 하고 이제 또 산악지대를 지나서 가다 보면 백곡저수지가 나와요. 백곡저수지를 건너뛰면 진천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백곡저수지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바람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드리프트 된 상태에서 최단 코스로 저기 뭐야 진천으로 가게 되면 LD도 많이 손해보고 고도 침하가 엄청 돼요.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내려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배터리 방전되기 전에 보조 배터리 카메라가 방전되기 전에 보조 배터리에 이제 연결을 해서 보조 배터리를 잘 고정을 해놓고 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신경 쓰이고 있어요. 보조 배터리가 지금 오른쪽 어깨끈에 묶어놨는데 비행을 이륙을 하게 되면 목 뒤쪽으로 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 뒤쪽서 목서부터 어깨부터 있죠. 어깨부터 이제 헬멧에 선이 연결되는데 주머니에다가 지금 넣고 비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빠져요. 선이 짧아서. 그래서 가슴 벨트에다 어떻게 고정하려고 하니까 움직이면 또 빠지고 해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다시 이제 어깨끈 고무줄로 고무밴드에 이제 고정을 시키고 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신경 쓰여서 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이게 자꾸 빠져서 지금 계속 신경 쓰이고 있어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돌변 뒤에 확실하게 끼워놓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산악수로 진입을 했어요. 선발대는 여기서 이제 먼저 구조를 잡고 열 하나씩 앞서가 있습니다. 에어팟을 보이고 있어요. 타워형을 넣어서 지도를 올리고 있네요. 오른쪽을 자꾸 쳐다보는 걸 보면 픽급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비행할 때는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자꾸 확인하는 것 같아요. 부족한들이 자꾸 움직여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야지 뭐 싶었어요. 카메라 부족한들을 선 부분에다 대충 이렇게 조치를 해보세요.
키오스에서 어깨에다가 그걸 쓰고 있어요. 자세는 안 하고 한 가닥이라 해서 보호밴드 한 가닥이라 해서 그것밖에 없고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한 가닥 한 가닥 해갖고 계속 간단하게 조정을 하고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륙해서부터 이제 착륙, 그리고 뒷담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편집을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륙해서는 착륙도 안전하게. 이륙도 안전하게, 착륙도 안전하게, 비행도 재밌게. 네, 그래서 이제 대리만족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또 제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자세라든가 제가 저 쓸데없는 짓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영상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도 하고 제 비행 멘탈이라 이런 것들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바로 또 다 찍기 위해서 항상 보조 바퀴들을 카메라에 연결해서 씁니다. 다시 보조 바퀴를 계속 만지고 있어요. 포물들 한 가닥 이렇게 끼고 그래야 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레전드 형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레전드 형님이 이제 왔습니다. 같이 서핑을 하고 같은 열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고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고도를 또 올려야 됩니다. 저 건너편 저 산 능선에서 지지형님 같아요. 고도를 올리고 있는 거 능선 위에 바짝 붙어서 올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 계속 그 자리에요. 거기 가면 고도가 안 올라갈 것 같고 여기 레전드 형님하고 둘이 있으니까 여기서 저 고도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또 다음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기 빨간 글라이더는 타워 형님이고, 벤저스리는 레전드 형님입니다. 세대가 같은 열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레전드 형님은 저하고 배글링을 자주 합니다. 같이. 타워 형님은 좀 부담스러운지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데서 이제 개그링을 할 때 고도가 같고 방향이 같고 그러면 이제 점점 가까워질 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글라이더 어느 한 대가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한 글라이더라도 조금이라도 위에 있으면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겹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덜해요. 레전드 형님이 출발하자고 비행하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가자 가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OK를 사인을 날리고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의 장점은 불구하고 이제 서클링을 하듯이 잘 맞춰줘요.
왜냐면 그 턴이 좋아요. 회전 턴이 좌턴 우턴 아주 모두 두 개 다 아주 자유자재로 훌륭하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편한 쪽으로 회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좌턴이 편한 사람은 좌턴으로 거의 하고 우턴이 편한 사람은 우턴으로 거의 하고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전대형은 기본 방향이 좌턴인데 우턴도 잘해요. 그리고 피플 같은 경우는 이제 좌턴이에요. 피플도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면은 좌턴을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턴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턴도 잘해요.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한쪽만 고집해서는 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일부러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 방향이 있지만 잘 안 쓰는 방향으로 연습해서 다 수직복으로 끌어올려서 다 잘하고 있어요. 저도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좀 반대예요. 남들은 다 좌턴을 잘하는데 저는 이제 올라갈 때는 우턴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좌턴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양쪽 다 조금 이제 6대 4 정도 되지만 그래도 연습해서 꾸준히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저기 백곡지예요. 저 앞에 보이는 물이 호수가 백곡저수지고 지금 여기가 이제 왼쪽이 서운산에서 이렇게 건너오면은 벌판을 건너오게 되는데 여기 논 백곡저수지 그 골짜기 논을 건너서 진천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천안에서 남서풍이 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백곡지까지 올라와서 쭉 라운드하게 이렇게 돌아서 천안 저기 진천에 진입을 할 예정이고 레전드 형님도 여기서 어디서 갈릴 것 같아요. 레전드 형님 가는 길이 있어요. 자기만 가는 길이 있고 저는 이제 바람을 타고 갈 겁니다. 여기 지금 멀리 레전드 형님이 찔러가고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가거나 비행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고압선이 있는데 꼭 고압선 주변에서 열이 잡혀요. 부담스럽게. 이때쯤 요 지금 낮은 능선을 타고 타원님이 넘어온 걸 제가 봤거든요. 여기 서클링을 하면서 지금 작은 화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타원님이 요 능선을 타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조금 있다 보면은 아마 보일 수도 있겠네. 여기서 열을 못 잡으면 고압선을 못 넘어요. 고압선을 못 넘게 되면 골짜기, 계곡 이런 사이사이 논에 내려야 됩니다.
내릴 때는 지금 많이 있어요. 논에 다 저기 논이 다 청육장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논밭이 다 청육장이에요. 저는 서클링을 하면서 드리프트를 되면서 이제 고압선은 이미 넘어왔고 이때쯤 자세히 보면 빨간 글라이더가 보일 텐데 넘어올 때가 됐는데 여기가 백곡 저수지입니다. 봄이 오면은 지금 여기 주변에 논으로 돼 있고 논 가운데 이제 저수지 가재줄기가 쭉 돼 있는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벚꽃이 이 호수 저수지 주변으로 굉장히 쫙 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낚시, 배스 낚시도 하고, 구경도 오고, 하여튼 여기서 멋있어요. 한번 비행하다가 이런 광경을 봄에 보고, 그 다음에 낚시하러 여기 최 작가님하고 여기 찾아온 적도 있어요.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 찾아보시면 비행에다가 이제 멋진 곳을 발견해서 낚시해서 와서 최 작가님 손바닥만 배스 한 마리 잡고, 라면 끓여 먹고, 특히 재작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 자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4월달 쯤 되면 한 번 더 낚시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비행이 좀 안 되는 날이나 날에는 한번 놀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압선에서 코드를 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지금 백곡 저수지를 가지 저수지를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앞에 낮은 능선이 있어요. 그 능선에서 또 열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능선, 두 번째 능선이 버티고 있는데 두 번째 능선, 마지막 능선에서 보통 열이 잘 튀어요. 첫 번째 능선에서도 잘 튀고 서운산에서 넘어오면서 보면은 이 앞에 논 벌판 논에 있는 열이 이
낮은 능선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가게 됩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서 북서풍이건 남서풍이건 그래서 지금 바람 방향에 따라서 열이 흘러가게 되는데 요 지금 첫 번째 능선하고 두 번째 능선 사이에 그쪽에서도 열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앞뒤로 바람으로부터 이렇게 부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물에서는 열이 안 생길 것 같고 하여튼 여기에서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붙였습니다. 여기서 또 고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두 번째 능선도 넘지 못해요. 생각이 너무 많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 비행이 잘 안 돼요. 그냥 대충 감만 딱 익혀놓고 그냥 바로 실행합니다. 이때쯤 아마 타워 형님은 아까 그 낮게 그 능선을 넘어와서 근처에 어디 저기 여기 못 넘어오고 내린 것 같고 이렇게 서클링을 지금은 조금 더 있어야 되려나 핏불이 저하고 똑같은 곳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너무 낮게 넘어와서 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저 앞에 골짜기에서 너무 낮은 높이라 내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는 지금 혼자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형님은 저기 저 앞쪽으로 산악지대를 통과해 가지고 가로질러서 이렇게 비행을 갔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면 보일 거예요. 산을 넘어올 때는 이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고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여기가 열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바람, 열이 한 방향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열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열이 나를 피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상승 구간에 진입했고 압력도 느끼는데 속도도 잘 안 나고 또 돌면 열이 빠져 있고 그래서 열이 나를 피해서 이렇게 가삭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열 잡기가 까다로웠어요. 일단은 무덤을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제 거의 다 착륙했어요. 레전드 형님하고 저하고만 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전으로 착륙했다가 날라온 팀이 두 팀이고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눈으로 확인해서 착륙했을 것이다. 저 정도면 착륙각이다 이렇게 확인한 게 두 번. 그리고 이제 레전드 형님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모르고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저 혼자 비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 착륙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비행 의지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데가 진천 시내입니다. 저기 시가지가 보이죠? 거기가 진천 시내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내에서 여기 벌판을 건너가면 진천 이륙장이에요. 저쪽이. 첫 번째 능선에서 열을 찾기 시작해서 건너서 마지막 두 번째 능선 위에서는 이제 열이 확 튀어집니다. 바리오 소리가 여기서부터 경쾌하게, 더 경쾌하게 울리고 있어요. 경쾌하게 울린다는 건 이제 고도가 팍팍 올라간다는 거죠. 내놨어요. 이걸 찾으셨냐?
지금 부전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피플은 내렸을 거라고 제가 100% 확신을 했고, 내전 대원님도 내렸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워낙 낮고, 저 산악지대에서 산을, 리치를 타고 이렇게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때쯤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싹 낮은 고도로 넘어와서, 논에서 고도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서클링을 하는 것인지, 낮은 고도에서 이렇게 돌다가 내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봤는데, 지금은 아니고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피플도 무전을 안 해놓은 거 보니까, 어디서 낮은 곳에서 이제 죽을뚱 살뚱 열을 잡고 있거나, 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글라이더로 착륙을 하고 개고 있을 때,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내린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내리는 걸 회전하는 걸 봤거든요. 고도 처리하는 거를. 근데 이제 내리니까 갑자기 안 보여서 지금 나도 내려야 되나 아니면 혼자 가야 되나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상승이 되면은 일단 올라가고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걸 할까 내릴까. 자, 지금 진천 시내가 보이고 있어요. 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시가지들이 오밀조밀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벌판하고 벌판에는 논밭, 시가지는 이제 하천을 끼고 좌우로 빌딩들이나 건물들이 꽉 들어차 있고 전형적인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상승이 되고 있어요. 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능적으로 열이 있기 때문에 열을 잡아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잡고 어디로 가야 되나? 잡으면 뭐 하나?
다 내리고 나 혼자 남았는데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열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좀 이제 주위의 동료들이 같이 있는 게 확인되고 무전이 서로 된다면은 얼마든지 비행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내리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예,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썩 반갑진 않아요. 달갑지도 않고. 네, 망설이는 동안에 고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레전드형 내리는데 같이 내릴까 아니면 혼자 갈까, 이쪽으로 갈까 바람 타고 갈까 지금 고민을 하면서 서클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내가진천 이륙장이에요. 방금 낮은 음성으로 쫙 돼있던 부분. 왼쪽에 잠깐 보였던 데가 진천 이륙장.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진천 시내.
진천 시내 우측 논에 레전드 형님이 내렸어요. 재홍 형 있는데 내려가지고 혼자 안 가고 내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복귀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가면 굉장히 심심해요. 올 때도 힘들고. 요 방향이 정풍 방향이에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예, 남서 방향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풍에 맞춰놓고 이렇게 가면은, 고도가 계속 빠져요. 정풍을 맞으면은, 글라이더가 앞으로 잘 안 나가고, 고도방 이렇게 계속 빠집니다. 자연스럽게, 예, 고도 침하가 되고, 고도 처리가 될 거예요. 내렸을 만한 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핏불은 살아있었습니다. 낮은 고도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코스로 이렇게 해서 고도를 올리고, 진천 저기 이륙장 쪽 그 앞에 논에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서 내렸고, 저는 레전드 형님 쪽으로 갔고, 무전이 날라오긴 했는데, 잘 안 들렸는데, 어디 내렸냐고 핏불도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레전드 형님 찾은 것처럼 핏불도 우리를 찾고 우리가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진천 청주장 앞에 논까지 가서 거기서도 이렇게 찾다가 내린 것 같아요. 저기 정풍 불바람 골짜기를 앞에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파강이 됩니다.
저기 저 앞에 냇갈 천이 보이죠? 저 천 건너서 문에 내린도 형님이 내렸어요. 지금 태풍이다 보니까 저기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기 내비 앞으로 글라이더가 잘 안 나가요. 전통을 맞으니까 그 형님 내린 데 같이 내려가지고 정리하고 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냇가를 건너고 안 건너고 공중에서 보면 가까운 것 같은데 실제로 글라이더 정리를 하고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할 경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또 냇가리면 다리도 건너야 되고 한때에 최대한 같은 장소에 내리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열이, 예, 여기 있네요. 여기도. 아마, 예, 이 정도 이렇게 쏘이면, 맘 먹고 돌리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논이나 벌판에서 이제, 발생한 열이, 예, 남서풍을 타고서는 아까 제가 잡은 서클링, 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그 열이 이런 데서 대표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아까 상승 구간 다리 올렸던데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여기 땅에서는 지면에서는 거품성으로 올라오지만 공중에서는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또 좋은 서클링을 할 수 있게끔 열이 커지기도 하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추측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레전드 형이 저기 내려서 있어요. 저도 이제 랜딩 했어요. 형 저쪽으로 구도 잡고 계속 가려고 그러다 형 내린 거 보고 내렸어. 여기 열 얼마나 좋은데? 너는 고도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나를 따라왔어야지. 아이, 저기 백곡지로 왔어야지. 너는 저 백곡지 위로 이렇게 들어갔지? 네. 너는 그 앞으로 왔지? 아니, 바람이 조금 있는데 산악지대로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저 활공장으로 가지, 저. 예? 네? 저 활공장으로 가지. 아, 형이 내렸는데. 아이씨, 여기나 거기나. 저기 웅규하고 타워 형은 백곡저수지에 내렸어. 그래서 멀리 가면 근데 지웅이 형이 비행했나 모르겠다. 아까 무전 날라왔는데 지웅이 아까 그 나와서 먼저 출발했다가 보도 못 잡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다시 빠지더라고. 나와 지금 그쪽 어디 있을까? 뭐 어디 넘어간다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닌가? 지웅이는 아까 한 1500 이상 나오는 것 같던데. 아, 나 저기 가, 여기 동해안까지 충분히 가겠는데. 어? 동해안까지. 그거. 나 여기 고도 2000 올라왔어. 그래?
저쪽에서 2천 올라가기. 아니 그러면 갔어야지. 아니 나 혼자가 뭐해? 같이 가야지 그림 나오지. 다른 사람한테 자극을 줘야지. 야 자극은 뭐 동영상 보고 자극 받아. 동영상은 무슨 뭐 동영상으로 뭐 그거 나오나? 다 나오지. 그 그만까지 갔었는데. 해가지고 그냥 쭉 갔어야지. 에이 그게 저희 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 같이 비행을 해야 재밌는 거지. 예, 같이 내려갖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나 혼자 가면 뭐해? 같이 가야지. 예, 나는 그 고도에 있으면 갔다 안 왔어. 예? 아, 형 가면 난 쫓아가지. 아, 근데 여기서 블랙레이더가 안 되는데 자꾸 그냥 여자 빠지고 나왔다 싶은 사람도 빠지고. 형 여기 내리는데 괜시 내렸어. 여기 얼마 좋은데. 열마 푸닥푸닥거리지. 아니 여기 열 큰 거 있어요. 뭐 이거 자꾸 올라가면 돼. 저기 배터리를 넣을 데가 없어갖고 공중에서 묶었어. 뭐야 옮겨 비행하나 아직도? 옮겨 아직 비행하냐? 너 내린 거 같던데. 타워는 저기 저 기성이 쫓아가더니만 내렸어요. 나 너무 낮은 곳에 보도 안 잡고. 야 씨 옮겨도 아까 내릴 각이었는데 살았나? 아 어째 여기서 왜 저쪽에 아주 낮은 등산에 붙여가지고. 아니 여기서 왜 열이. 아 예전에 지금 저기 저기 어디야 그 사이트 있는데 그 금방으로 해가지고 열 다 입고 했는데 너 북서풍 때고. 지금 저기 바람이 완전 남풍이네. 아니야 바람이 자꾸 돌아 이거. 예. 근데 기본이 남이요. 남서. 야 그리프트가 저쪽으로 되더라고. 아니 그래도 스피드가 잘 나오더라야. 스피드까지. 그때는 북서 불었어. 형이 저기 또 잘 나온다고 그랬대. 재밌었네 그래도. 재밌었어. 용규가 살아서 나오면은 반칙인데.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정도. 그거도 뭐 무전으로 해? 아니 무전했는데 안 들어왔잖아. 용규야 아직 비행하냐? 용규야 비행하냐? 전화해보 말죠. 더 갈 수, 계속 갈 수 있는 날인데, 아깝다. 타워 형 내렸다고 그랬지. 형 여기 내리는 거 내가 봤지. 몰라. 창의사 가면 뭐해? 혼자 전부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코스로 막 가니까 좋지. 따라와야 돼. 어? 따라와야 같이 가지 멀리. 네,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저기 캠핑카 앞에 캠핑카 있는 데로 세워주시면 돼요. 여기?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내려놓고. 핸드폰하고 뭐 그거. 예. 잠깐만. 야, 시장이 저하고 하고 제일 먼저 왔는데? 그러게? 아무도 안 왔네? 택시가 없나?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빠, 뭐, 다 챙겼지? 희성이? 예. 뜨겁네. 어디요? 나 버스 타고 있어. 아, 버스 타고 오고 있어 지금? 아, 그 버스가 어디로 오는 거야? 아, 내려야 되는데 거기다 버스 타면 고속 버스 타면 어 옥천 거기까지 갈 거야 아마 경천. 아, 경천. 어, 경천 가면 우리가 내려갈게. 우리도 지금 여기 쪽으로 돌아가서 내려가고. 야, 나하고 희성이는 택시 타고 그냥 왔어. 어, 어디야? 지금 저 청주청이지? 차 있는데지. 우리 이리로 데리러 와. 그거 어디야 그래? 여기 목천. 그 우리 커플 있는데 자 밥 먹는데. 어. 아, 거기 내려왔다. 거기 있다고? 어, 그리고 지금 버스 거기 다 왔어. 그럼 거기서 밥 먹으면 되겠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저 그 밥 먹는데 그 알았어. 지금 나갈게. 어, 네. 자. 아, 또 역전의 용사들이 또 택시 타고 오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거 택시 딱 세 개 딱 들어가. 반갑습니다. 네. 우리도 택시 타고 와서. 어? 지웅이 형 혼자 버스 타고 온대. 저 병천에 거기 도착할 것 같아. 딸기 먹어. 딸기 사 왔어. 어, 지웅아. 아니야, 지금 저기 저 진천 같은 친구들 지금 저기 저 다 왔으니까 어. 지금 이제 해서 저 그쪽으로 가서 밥 먹게. 일단 그 로터리에 그거 있어. 응? 4만 3천 원. 뭘 얼마나 기다려? 여기서 가, 나가는 시간이 4만 3천 원 나네? 우리 4만 5천 원 나네. 누구야? 어서 봐. 저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알았어,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안 나왔어? 그 희한하네. 지금 차도 지금 저 위에 있잖아, 그지? 네. 밥 먹고 예. 내려오자. 예, 예, 밥 먹고. 4만 3천 원. 얼마씩 가지? 아니, 고도가 올라가야 그거 가지. 얘는. 아니, 그러니까 한참을 있는데도 안 나는 둘이, 저, 형은 이제 착륙할 것 같았고, 얘는 착륙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나 혼자 고도 잡고 눌러달라 넘어갔는데, 재웅이 형이 바닥으로 산을 이렇게 넘어오더니, 계속 같은 자리에서 서클링을 해, 바닥에서. 그래서 착륙하려고 고도 깎는 줄 알았더니 서클링 같아.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더니 내리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저 금왕 쪽으로 남풍 받으면서 저기 진천 안 가고 그쪽으로 가려고 딱 이렇게 무전했더니 또 무전을 받아. 그래갖고 거기서 또 다시 와갖고선 고도 깎고 같이 내렸네. 재밌어, 하여튼.
아니 저기 네. 빨리 차 끌고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간다는 게. 혼다 저거 타고 왔다 그랬네. 그러면은 지금 아, 자전거 빠르가 이런 것도 하는 거 자전거 타려고. 아니 이 자전거가 왜 좋은가 하면은 사람이 이게 노동을 해가지고 땀을 흘리잖아. 그러면은 도파민이라고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사람이 기분을 좋게 하는 거야. 여 올라갔지. 우산에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저 자전거로 못 올라가는데 끌봐 하잖아. 끌봐.